공연의 메카답게 하루에도 수많은 공연이 펼쳐지는 대학로. 그런데 이 대학로가 불법 공연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떼면 붙이고 또 떼면 붙이는 끊이지 않는 광고물 실태. 송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로구 대학로 일대입니다. 한쪽 벽면에는 불법 홍보물이 빼곡하게 붙어져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공중전화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게 조각부를 둘러보기도 하고 경고물을 부착하기도 하지만 광고물을 완전히 근절하기는 힘듭니다. 구청 불법 광고물 단속팀이 하루에도 두세 번씩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지만 그때뿐입니다. 하루에 한 4, 500장? 이런 여기서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대학로 같은 데는 우리가 저 위쪽에서 떼고 저 아래쪽에서는 벌써 붙여서 막 들어와요. 종로구는 불법 광고물 한 건당 2만 5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매해 불법 광고물의 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해도 그분들을 이걸 감소를 어떻게 보면 홍보비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좀 그쪽에서도 어렵다. 이것도 최소화하겠다. 광고물보다 더 골치 아픈 건 광고물을 제거하고 남은 테이프. 구청에서 한 차례 벽보를 뜯어봤지만 뜯다 남은 광고물이 붙어있고 또 테이프들이 덕지덕지 붙어있어서 흉물스러운 형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홍보하고 그런 건 좋은데 조금 이렇게 더 환경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이렇게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기는 해요. 좀 더러워 보여요. 붙였으면 좀 잘 떼고 뒷처리를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자체의 불법 광고물 적발 건수는 1년에 10만여 건. 불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악순환의 고리는 끊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송지연입니다.